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자, 맹자, 순자가 말하는 예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자에게 예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, 그러니까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을 몰라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형식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. 어른에게는 이렇게, 친구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 예라는 것입니다. 즉, 예란 한마디로 외면적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맹자 또한 공자와 마찬가지로 예를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파악합니다. 그러나 맹자는 공자와는 다르게 예를 내면적인 선천적 도덕성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의 예지라는 덕을 내면에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본 것이죠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맹자에서의 예의 개념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면적인 선천적 도덕성, 이렇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자 또한 예를 외면적 사회 규범이라고 파악합니다. 그런데 이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예를 정하게 된 이유가 공자, 맹자와는 다릅니다. 공자와 맹자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예를 정했다라고 보지만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기에 선천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사랑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를 정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.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를 인위적인 성인들이 정했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자, 맹자, 순자 모두 예를 외면적 사회 규범이라고 본 점은 공통점입니다. 그러나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를 정하게 된 이유가 공자와 맹자는 같지만 순자는 다른 것입니다. 그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.